그 말도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어머님한테 하게끔 MRC를 넘기세요. 제발 마이크 좀 내려놔주세요. 그거 남편 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조기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아저씨 1위로 뽑힌 자체적으로 뽑아봤어요. 건강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강님. 저는 저희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 문제로 요즘 고민을 갖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2018년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눈물과 술로 한 2년을 보내시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시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어머님께서 남자친구가 생기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가 너무 반가웠고 같이 밥 한 끼라도 먹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1월 달에 같이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어머님보다 3살 연하남이었고 키도 크고 입는 옷 스타일이 전혀 50대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굉장히 자기관리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뭐야? 아무도 총 쏜 사람이 없는데 나 여기 왜 맞은 거야? 따다다다 하고 나 우연히 왜 맞은 거야? 길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제 남편이 50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만나시는 분이 50대다. 이거 어떡하는 거야? 나 누가 케어해줄 거예요? 이모전 씨 좀 불러줘. 나 구급차 좀 불러줘. 권지혜, 넌 프로야. 정신 차려.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 댁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계속 아저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시 이모님들을 모두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저희 역시도 너무너무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저씨는 아직 호적을 정리한 상태가 아니며 별거로 8년째 따로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저씨의 딸이 자신의 엄마와 다시 잘 지내게 해보기 위해서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입장으로는 반대하고 싶었으나 저희 시어머니는 남이 반대하는 사랑에 더욱 불타오르는 타입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욱 저희를 혼돈시킨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어머니 집에서 아저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022년 5월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며칠 전 어머니와 저희 부부 셋이서만 밥을 먹을 거라고 만난 자리에 아저씨는 어김없이 계셨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아저씨가 같이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오빠를 쳐다봤고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저씨 앞에서 수줍음만 타고 계시는 상황을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밥과 술을 마시는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에 오빠와 얘기를 나누니 오빠가 20대 딸이 자취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있고 근데 그 남자친구와 동거한다 라고 통보를 받은 기분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님께서 입에 아들 걱정, 아들 마음 이런 걸 달고 사셨던 분이기에 아들의 마음을 시어머니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 근데 우리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 다시 아저씨의 자랑만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머님의 모순적인 행동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자식인 남편이 더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남편이 다칠까 걱정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랑이 너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어머니 사랑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이제 앞으로 어머니와 만나는 자리엔 당연 그 아저씨가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아저씨도 저희에게 점점 선을 넘는 듯한 기분도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마치 시아버지가 된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너무 저희 부부가 부드럽게 대응했던 걸까요?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아저씨와 만나는 건 막진 않겠지만 같이 밥 먹는 건 안 하고 싶다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총 맞은 거는 제가 자가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스스로 여기다가 마데카살 솔솔 부르면 3살 도단하고 저는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마. 일단 자기 사연이 있으니까 대부분 사연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정답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스스로 다 알고 계세요. 아까 이제 메일을 보면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자기야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물론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세트바리로 묶여가지고 일심동침이야 동체야 그거는 맞아. 근데 어쨌든 자기는 며느리잖아요. 먼저 밥을 먹자. 거기서부터가 약간은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선빵으로 다 같이 밥 좀 먹으면서 안면 좀 트자라고 하셨어도 밥을 먹을 이유가 없다. 어머님의 뭐 제2의 인생 재혼 이것도 자기야가 응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남편 아까 뭐 시누이라고 했나요? 시 이모님들이라고 했나요?
있잖아요. 찐 자식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포지션도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니까 혹시나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분이죠. 자기 아를 방패 삼아서 가족들 앞에서 쓸 수도 있어요. 예, 니들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 어? 남의 자식인 우리 며느리도 나를 이렇게 여자로서 이해를 하는데 너는 이거를 왜 모르니? 그러면 자기야는 좋은 뜻에서 한 행동이지만 나중에 가족들끼리 애매해질 수가 있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물며 지금 그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도 아니죠. 8년이었나? 별거 중이다. 근데 갑자기 동거를 시작을 하셨다 시어머니랑? 그러면 이게 대놓고 보면 이게 뭐예요? 불륜이에요. 딴 게 불륜이야? 지금 시어머니가 하고 계신 게 불륜이고 자기야랑 자기야 남편이랑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그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너무 부드럽게 대응했던 게 문제일까요? Nope. 그게 부드럽고 딱딱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물론 부부는 결혼하면 하나가 맞는데 요 경우에는 따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거 불륜이에요 동조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남편분한테 가셔서 오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우리가 불륜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 알고 있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라고도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아무리 이게 진짜 도덕적으로 결여가 된 행동이고 털이 없는 행동이고 못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내 부모를 욕하는 아내? 이게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 남편분은 그럴 분은 아니시겠지만 이 모든 엄마에 대한 원망과 실망의 화살이 모두 다 자기한테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창피한 일이잖아요.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편분 입장에서는 뭔가 아내복이 민망하고 편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 아내분은 남편분이랑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는 내 가족이 맞아.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 얘기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뭔가 약간 민망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가족은 가족인데 좀 신경은 써야 할 가족인 건 맞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말실수를 해서 나는 남편을 생각해서 어머니 진짜 20대도 아니고 너무 철이 없으시다. 진짜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오빠 생각하더니 오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내.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말이 진짜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남편이 그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날 날씨가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나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속상하고 짜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야가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그게 발작 버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 싸움에서 발작 버튼 탑3에 뭐가 들어간다? 어머님, 아버님 컨디션 챙기기, 부모 욕하고 이런 거는 작은 싸움에서 큰 싸움으로 그냥 직방으로 갈 수 있는 발작 버튼 중에 1바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여자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고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고 잘 됐으면 좋겠다 노후가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부모와 같은 마음에서 한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언니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이랑 밥 먹는 건 좋지만 그 자리에 아저씨가 만약에 나오신다면 저희는 그 자리에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 말도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어머님한테 하게끔 MRC를 넘기세요. 제발 마이크 좀 내려놔주세요. 그거 남편 줘요. 오빠 내가 이게 내가 말하기가 조금 어렵네. 나는 오빠가 어떻게 하자고 하든 다 따를 테니까 오빠가 어머님한테 좀 말을 해줄래? 이번에 가족 모임 어떻게 할 건지 넘겨. MRC를 그냥 넘기세요. 이거는 중간에서 내가 개입을 해서 잘 돼도 어렵고요. 잘 안 돼도 어려워요. 저도 이제 늘 유튜브에서 아 저는 우리 엄마의 제2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버님 대환영합니다. 대모집이 아니라 하나만 모집을 합니다. 도대 아버지 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 얘기는 우리 엄마한테 나는 열려있다. 엄마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나 때문에 내가 제약이 된다면 나는 오케이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취지에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막 먼저 나서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기 앉으소서. 세상에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앞으로 명절마다 1년에 3번은 좋게 만나셔야지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이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 엄마가 남은 인생은 이분이랑 재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자식으로서 할 건 하겠죠.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고 내가 그분한테 물을 수 있는 거 궁금한 거는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자식이니까. 나는 자식? 자기는 안 자식.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며느리는 안자식이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견고하고 크고 울타리가 훨씬 저보다 훨씬 넓은 걸 알지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액션으로 자세를 취하는 게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어머니 사랑을 지키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 가정. 남편과 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시는 게 어떨까. 감히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빨래게임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빨래게임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